불이 좀 중간으로 와야겠다. 커지고. 안녕하세요. 그거 확인하고 있어? 아, 지금 보고 있어. 했어?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일이 있어갖고 게을러서 늦은 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벌써 576분. 밀려 들어옵니다. 온다 디마레야. 576분. 온다. 네, 670분, 아니, 700 뭐, 아, 네. 아 거의 뭐, 아. 700, 곧 1000명, 1000분 됩니다. 아, 1000분 되면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그때까지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포르테디 꽈트로 댓글 2만 개 달성 기념. 공약. 공약, 2만 개 달성 기념. 딱.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네. 어, 2만 개가 될 줄은 몰랐어요. 2만 개 웬 말이야. 내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뭐, 90몇 개? 그래가지고. 지냈지? 어이, 막,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맞아, 맞아. 이게 지금, 야, 지지부진한, 이게 정말. 아, 90몇 개? 뭐, 그렇게 봤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90, 그리고, 야. 아, 40개 때 봤어. 40개?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거, 아, 드디어 은퇴할 때가 됐구나. 아, 그쵸. 그럼 은퇴 생각나지. 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박수가 안 나와서. 좀 늦었어, 우리가. 근데, 이들 어떻게 물러납니까? 그러니까. 예. 네, 절대 안 되죠. 지지부진. 늦을지에 안입을 나아갈지. 매우 더디어 일다이가 진척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 더뎠어요, 좀. 더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은퇴할 뻔했대요. 아 진짜? 네. 아 그렇지 이대로 가면 은퇴지 사실. 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1000분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시작하죠.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 보시는 분들 만 분 넘으면 또 공약 하나 걸어요. 아, 와 동시 시청 만. 만. 제가 야. 네, 뭐라고? 뭐라고요? 어 이거 자세히 어, 진짜 윗금을 받는다고 이거 지금 했어. 녹화돼. 어. 걸렸어. 김수근이 여러분 우통을 번다. 근데 사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이제 우리도 다 이제 저는 네이버리면 마흔입니다. 아 그죠 마흔이죠. 30대 중반으로 근데 항상 우리 아신 거지. 우리의 토크는 조금 굉장히 수준이 뭐 초딩 유딩 같았어. 너무 청아하죠 좀. 조금은 뭐랄까. 퇴색과 농염이 들어가지면 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사실상 이게 너무 뭐랄까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의 어, 뭐 아직 어려요. 뭐라고요? 우통하면 벗으시. 아 이게 과감하게 나오시잖아요. 형수 우통 벗으시래. 그럼. 어. 그냥 벗을 수는 없죠. 운동하고 벗어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 명만 치시면 뭐 여기 나옵니다. 에이 우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세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 근데 어떤 분은 또 현수님 그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이게 두 부류로 나뉘네요. 현수 보호파, 현수 방광파. 예. 누가 방광하는 거죠? 방광이야 그냥 냅두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만 분이 달성된다면 제가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치 아, 그치 그냥 벗습니까? 그 뭐야 바디 프로필 찍어야지. 그치 아 그렇지 야이씨 만분 들어오시면 우리 바디 프로필 찍는 거야? 오 괜찮은 공략인데? 그거 박살나 어, 박살나 진짜 어. 내가 옆에 산에서 많이 봤는데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안 그러면 못 해. 와. 그래서 우리 진짜 맨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될 거 같아. 그거 야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거 서로 내가... 식단 다 공유해야 되고 난 자신 있어. 우선 태닝은 필수야. 오케이 어, 오케이 무조건 해야지. 좋습니다. 이건 근데 나중 문제고 그래서 조금 농염하게 그리고 어? 뭐 우리 항상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그런 대화들 많이 하잖아. 뭐 오늘 좋아 그런 거 아, 좋다고! 아, 좋아, 좋아. 어, 오케이, 그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딱, 뭐, 벌이 딱, 판복하는데. 아, 좋아. 별이 오는 구음. 이야, 아, 기대돼. 아, 좋아. 아니면, 현수 딱, 판복하는데. 아, 오늘 현수 좀 지지부진. 약간. 이리 버디어. 좀, 현수 조금. 도와줘야겠다. 아, 지금 나 막, 뭐가 좋냐고. 뭐가 좋았어. 뭘, 난리가 났어, 지금. 손태진군. 아, 정말 정. 중요해. 쭉쭉 잘. 야. 보이네. 와. 나 오늘 말리지 마라. 아. 나 오늘. 어 이거 형 자주 하는 건데. 어. 아 말리지 마. 나 오늘 말리지 마. 오늘 나 몰라 나. 나 오늘 직진이야. 맞아. 이런 느낌들. 우리 오. 아티스트 보호합시다.
인내의 19금 달아주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가 무슨 말을 지금 아주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좋다는 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좋다고요. 그냥 좋다고요. 네. 아니 네.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댓글 2만 개 달렸을 만큼 뭐 열심히 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신 분들이. 네. 아, 덕분에 저희도 덩달아 약간 신난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좋네요. 아, 지금. 아니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우리 얼마만에 하는 그러니까 라이브야 사인 라이브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근데 모두 이게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정장을 입었다고 이제 저 때문에 늦은 거 아니냐.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저 오늘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챙겨 입고 나온 거예요. 아 그랬어요?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하긴 어 우리 현수 형이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경우는 형이 드물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있는데? 그니까. 아, 전혀 없지. 그런 적 없죠. 네. 오늘 이 인라를 위해서 지금 정장 입었다고요? 그렇죠. 아, 뻔뻔하죠. 네, 뻔뻔하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냥 저희도 진짜 지금 앞전에 좀 뭐 할 게 있어서 뭔지 비밀. 그냥 비밀? 네, 비밀인데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조금 딜레이 돼서 오늘 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맞아. 그래도 이렇게 오늘 안에 꼭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루 종일 현수 정장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여기 결혼식 다녀서 제가 후배 결혼식 다녀왔어요. 근데 진짜 거의 사람이 없었고 그 영상 뭐라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 비대면 결혼식 했는데 이 뭐라고 했지? 아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갔다 왔다가 이 상태로 바로 오늘 이 모여서 뭐 해야 될 스케줄 때문에 잠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인스타 라이브도 있고.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 어쨌든 컨텐츠 중요해서 오늘의 저는 이제 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포르테디 콰트로는 오늘의 인스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겁니다. 두두두두둥. 아 진짜? 야, 너만 마시나? 좋아? 제로 콜라잖아. 오케이 제로야. 제로 콜라는 살 안 쪄. 당연해. 목이 타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목이 타. 나는 펩시로. 네 약속. 여기 있네. 아니 이거 내 건데 형 먼저 마. 또 이렇게 방송한다고 또 이렇게. 아 그렇지. 아 역시. 아니 어차피 내게 가져. 좋은 말? 나는 괜찮아. 아니 갖고 있어요. 네. 왜. 아니 그거 너 먹고 현재 이거 줘야지. 나 안 먹어. 현재 이거 들고 있어. 네. 마침. 형 이거 봤어? 이게 맞지? 형 이거 봤어? 뭐야? 난 왜 주는 거야? 그럼 현수 형은 저거 들고 있어. 아니야 형이 좀 더 어울릴 거야. 아 그래요? 야 이거 너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는 3인실이야. 진로 안 먹어. 아 그래? 나도 안 먹어 이거. 아 그래? 나는 알칼리 어울려서. 이거 안 먹으면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인스타 라이브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일단 오늘의 약간 소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열심히 일한 자들이요 쉬어라. 네, 네 쉬세요. 근데 네. 저는 어제 쉬지 못했어요.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또 언택트 시대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는데 오늘의 부주제 소통의 종착역 노래 같죠? 좋아요. 소통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봐요? 소종역이요. 아 예? 어디? 소종역이요. 아 소종역 맞죠. 소통의 종착지 노래 가사까지 생각하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트로트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스타일이 넓은 강물이 있다면 다라단 설악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데려다가 아니, 자작곡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진짜 있는 노래가 아니었어? 내가 만든 거랄까요? 아 지금? 아니야 어제 밤에 생각했어. 어제 만들었다고? 그 큰 바위로 그 강물을 받겠다고. 그래서 그 강물 사이 당신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겠다. 야. 소통하는 거기 아니야. 아니 라인이 멜로디가 아니 뭐 아니야 달라. 아니야. 그리고 또 2절 버스 있어. 당신과 나 사이에 아까는 넓은 강물이었지. 넓은 바다. 깊은 강물이 있다면 지리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가져다가 그 강을 메꾸리. 소통하는 소통하는 아니야 아니야. 야 그다음에 쳐야지. 그 다음에 소통의 종착역
소통에 종착력. 어, 너무 뒤져. 어, 여기가, 아, 붙어있지, 또. 아, 그렇죠. 그런, 뭐, 잡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아, 너무 무서워. 네, 예, 그런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좀 더 그런 쪽 강화하고,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를 해보자. 네, 정리를 해보자. 자, 1번. 1번. 자, BTS는 그 아미가 있습니다. 아미 있죠. BTS는 아미가 있어요. 맞아요. 엄청나죠? 군대. 아. 우리도 하나 있어야죠. 우리도 있어야죠. 아.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 이게 4년 동안 정리가 안 된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뭐 말씀해 주세요. 자, 아, BTS 아미. 아미가 있습니다. 우린 거미로 가죠. 거미? 갑자기? 거미가 뭐 힘이 있나요? 이가 스파이더맨이 이제 거기 아미면 뭐 군단, 군단은 갑자기 적어지나? 군대. 그러니까 아니면 호미. 호미? 아니, 열심히 호미로 호미. 받... 어, 좋아요, 좋아요. 부채이로. 좋아요. 어... 팬클로이로. 공모까지는 아니고 사실 뭐... 뭐가 있을까? 어? 네, 포르테 디 꽈트로랑 연관이... 육사수미! 왜? 어, 왜죠? 지금 먹고 싶어. 와... 단순하네요. 뭐 뭐가 있을까? 많이 있는데 포르테드 꽈트로 롯데 롯데 아 제가 그 이름 알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좀 약해 약해 딱 들어도 갑자기 팍 칠만한 그런 게 필요해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쪽이나 뭐 저희 레지던스 쪽으로 뭐라고 롯데가 아 맞아요 조금 그래 좀 그럴 수도 있어 롯데 그리고 밤이라는 의미잖아 밤은 아 그렇죠 그렇죠 밤에 뭐해 낮에 일해야지 밤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아미 나왔습니까? 아니 오늘 정하면 돼요 뭐. 포카리 나왔어요 포카리 포카리 나왔습니까? 포카리 왜죠? 포카리 수완 이쁜데 수완 슬퍼 뭐가? 아 그죠 수완 좋아요 근데 슬퍼 좀 비극적이죠 비극적 포더 아 좀 이렇게 멋있는 거 포르쉐 아 우리 포르쉐 여러분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노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포르테디 과트로의 포르쉐 여러분 데스티노 데스티노는 맞아요. 그냥 운명이란 뜻이니까 아미는 군대는 어? 대포 나왔어요 대포 대포 대포알 여러분 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불리시기 원하시나 그거 좀 이게 좋으시겠어요? 대포가 아, 337 부대 아 포르짜 포르짜는 그냥 우리가 그냥 포르짜 하면 되는 거고 강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아미는 어떤 한 어, 그룹을 상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뭔가가 필요해요. 아미 군대. 저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집단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또 우리 말이고. 어미 아닙니다. 어, 어미는 아니고. 어미 어미는 우리가 어미 누구세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효도를 해야 될. 어, 여기 하나 나왔어. 포로. 아니,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어, 좀 포로 의미가... 여러분 포로 여러분 저희가 포로 여러분 우리 멱살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손 이게 포박된 포로 와 좀 그렇네 아비 나왔습니다 아비 아비예요 아비 어미는 저희 자 아비 어미는 저희의 어떤 부모님 못 이기죠 사실 못 이기죠 이길 수 없어요 어미 못 이기는데 아 그래도 군대가 오면은 어머니들 포도 그래서 아까 은정이 형 얘기한 이길 수 있는 하나가 뭔가요? 나는 사실 요즘에 아킬레스랑 공연을 하거든? 거기 나오는 좋은.. 아니 거기 나오는 거 아닌데 동지 우리 포르테디 과트로와 우리 동지 오. 여러분 어디 가야 될 것 같지? 약간 그 군대에서는 전우라고 하잖아 전우라고 하잖아 우린 동지야 동지. 4년 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았어 그렇지 맞아 맞아 전우회가 있지? 전우회가 있는 건 누굽니까? 어? 동지 아니지 순 한문이죠 한문 동지 같을 동해 포르테디 과트로와 동지들 동지 좋지 않아요? 약간 어감이 살짝 그런데 의미가 좋네 응 지금 다 띠용 하는데 약간 동무 네네 포동지 포동지 좋죠? 포동지 동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죠? 저기 개포동이에요 여기 북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무로 가면은 동무로 하면 살짝 북으로 가는데 동지는 아니에요 네. 동반자 동지수학다 아니 전우도 괜찮은데 그래서 동짓날 모이면 돼 무조건 동짓날에 콘서트를 하거나 아~ 팥죽 이름이고 써가지고 같이 팥죽 먹고 아우 동지
알겠어. 일단 뭐 정해진 거 아니니까. 근데 오늘 안에 나는 정했으면 좋겠어. 뭘 지지부진 끌어. 아 진짜 오늘 안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상력과 그 네. 크리에이티비티한 그 모든 걸 다 끌어서 한번 아무 말이라도 던져주세요. 포동 나왔습니다. 포동. 포동. 포동이. 그러니까 포동이 괜찮다니까. 어? 포동이 괜찮다. 우리 포동이들. 어, 이게... 아 근데 좀 조금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남자잖아요. 네. 네 좀 남자고. 남잔데 이러다 우리. 우리 포동이들 동포 어 동포 우리 전국 포처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포디카 동포 여러분 오 와 진짜 와 동포 아니 근데 이거 어때요? 뭐 한번 아니 그냥 지금 한문도 좋은데 한글도 좋은데 약간 그래도 외래어가 외래어 그래야지 우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외래어가 뭐가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듣기 좋은 것보다 이분들이 듣기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스타 같은 거 어때요? 스타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오히려 맨날 막 우리들 막 스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들의 별들 우리 노테스텔라타도 있고 약간 별일 위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니 괜찮아. 아니 스타 스타즈 어 어떻게 내가 개명을 할까? 그러니까 스타즈 스타즈라고 해버리면 너무 영어가 되니까 그냥 스타 여러분 뭐 여기가 스타가 되는 거죠. 뭐 하나에 대한 의견 냈어요? 아 지지부진하네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타 스텔라 아 론타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 론타나요? 포탈 포디스타 노예 스텔라는 여기 이전에 아이돌 그룹 있었어. 아니 스텔라 좋지. 포스타? 포스타 화이어 포에버는 약간 좀 그 명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약간 이어주는 어 뭔가 좀 그런 거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드라군 언제 조금 드라군 아니 지금 오늘 이제 또 다른 주제 얘기해야 돼. 질러지라는 거지 그래. 아 다리가 마린. 얘기였어? 우리 마린들 어? 마린? 마린. 드라군 괜찮지 않냐? 드라군 괜찮지 않아? 왜냐면은 이 다리가 하나씩 다 있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해. 4개의 다리죠. 4개의 다리가 있어야 돼. 근데 드라군 다들 아시겠죠? 이해했지. 어 지금 스타 스텔라 되게 좋아요. 어 포대기. 포대기 나쁘지 않다. 포대기. 포스텔라? 너무 포스텔라 포테스텔라 줄임말 같잖아. 아 그러네. 파이어. 포대기 망태기. 포텐. 포스. May the force be with you. 히드라 누굽니까? 어? SCV SCV 드라군 SCV 와 그거 좋다 아. SCV 어 드라군 하니까 나오잖아 그 파일로 나오고 뭐 다 나온다 어떻게 가봐 sir? SCV 포도알 나왔습니다 포도알 포도알 쭉쭉 포르티시모 SCV is go sir 근데 이게 좀 간단해야 돼 어 포빌리 포빌리? 포밀리 포밀리? 패밀리와 어? 포밀리가 어 포밀리 포밀리 어? 오 하나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포밀리? 어 포텐. 어 우리 포텐 여러분 한번 포텐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글자면 좋겠어. 이게 너무 암이에요. 영향 많이 나. 원래 그리고 형 영화도 두 글자들이 잘 터지잖아. 그지. 뭐가 터졌네요. 아 나 얼마 전에 괴물 킹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물. 와 근데 막 이런 게 선물 7번 빠진 선물 아니에요? 어 그걸 줄인 거야. 테넷. 아 그러니까 근데 테넷. 멋있다. 재밌더만. 포텐 되게 많이 나왔어. 이번에 스위트 홈도 나왔어. 포밀리 괜찮잖아요. 포유. 나 포밀리 괜찮은 거. 포가 좀 들어가 주시면 갑자기, 원하나. 갑자기 G4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G4 누가 주인데? 포카. 포덤? 포상. 포덤. 지금 킹덤 듣고서 포덤 어, 포덤. 양미리. 4DX. 포스. 포메. 포유? 포기는 하지 마세요. 너무 포에도 집중하시지 마시고 어. 네 조금 더 포밀리 괜찮다니까? 그 포밀리 나쁘지 않네 준이야 너 혹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오케이 한 거 일단 어디 써놔 줄 수 있어? 그냥 문자로만 포밀리 좋았어요 지금 포밀리 어 스타 포밀리 동지 사이버 포밀리 동포 포해부는 빨리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어? 포해부 아니야? 괜찮은 그럼 투해부 마린 어때? 마린. 자 일단 적어놓고 우리가 한 템포 좀 쉬면서 생각을 지금 안건이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했지? 자 이거랑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른 공부. 우리가 댓글이 2만 개가 되었잖아요. 우리 이 뭐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하나의 단톡방이 돼버렸잖아. 약간 저 그 그거 한번 계속 거기서 놀면 어떨까? 아, 저는 여러분들이 2만 개 해줬을 때 잇몸이 만 개 됐어요. 아, 이거 어제 저녁에 생각하셨던 어제 저녁부터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장 생각났어. 진짜 아, 그래? 뻥안 치고 뻥안 치고. 아, 오케이. 형은 뻥은 안 쳐요. 아, 오케이. 거짓말을 치지. 그렇지, 거짓말. 그래서 우리 아니야 아무래도 뭐 공약을 더 걸어볼까요? 그 다음 거 한 번? 자, 어때요? 그렇지. 2만이 있으면 10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2만, 5만, 이게 사실 10만. 만 명이 한 하루에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자, 10만 댓글 가면 뭐 할래? 뭐? 10만? 아, 10만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10만? 가능하지. 에이, 안 돼요. 야, 열흘이면 되는 거 열흘이면 안 돼? 안 돼. 10만 가능하겠지. 자, 보십시오. 지금 손태진 군이 여러분의 화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이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스팀 눌렀을 때. 왜냐면 갭이 커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 아니야. 아, 하나 생각났어. 하나 생각났어. 뭐? 우리가 한 번 더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벚꽃에? 각자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한 곡을 우리 곡으로 한번 해보자. 악기? 나 전에 해보고 싶었어. 어차피 형 기타 있고. 넌 뭐 할 거야? 형은 난 피아노를 간소할게. 간소가 안 묻을 거야. 간소하면 루나 앞에밖에 못 할 걸? 아, 루나 못 해요. 아, 안 되나? 하여튼 형이 뭐 피아노 코드만 좀 연습하면 되니까. 난 뭐 비는 거 할게요. 그럼 뭐 할래? 너 타악 할래? 플루트 할까? 너 플루트 했잖아. 그니까. 그렇지. 플루트 연습을 해볼까? 그럼 내가 드럼을 해야 되나? 타악을? 지금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약해? 아, 그치. 10만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넣었나 봐, 10만이라. 그건 하지 말자, 그냥. 아니. 괜히 했다, 얘. 공략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약하다 그러면 딴 걸로 해야지. 바디 프로필 갑시다. 근데 10만, 요 10만으로 바디 프로필은 좀 조금. 10만 제가 봤을 때 11이면 되는데, 지금. 바디 프로필 저 벗길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10만 가면 우리가 악기를 동원한 우리 개인 악기를 하는 약간의 언택트 우리 반지하 콘서트 했던 것처럼 또 오은철 군과 함께 뭐 여기서 하든 해가지고 은철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철이 되겠지? 저거요. 은철이가 안 보고 있나? 이제 언플러그드 반지하 콘서트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연주도 해가면서 언플러그드 반지하 콘서트. 좋아요. 요즘에 또 유행이더라고요. 리코더로 한 4명이서 같이 리코더를 불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더라고요. 리코더는 코로 불어야지 또. 그건 너무 이제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이거 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아닙니다. 반지하 콘 한 2시간 해야죠, 그죠? 아, 그럼요. 네. 근데 뭐 2시간 한다 그러면 3시간 하잖아. 그러니까. 10만에 반지하 콘? 10만에? 아, 자꾸 5만원 들치시는데 지금. 5만원 조금 있으면 기분 좀 상하나 그러네.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콜? 받아요? 일단 10만 찍고. 네, 2시간 받고 3시간. 아, 그렇게 이렇게 나오셔야지. 화끈하게. 딜을 하시나요, 딜? 네. 한 3, 뭐 3시간. 여기 어디 뭐 시장이에요? 네, 유튜브로 가야지, 그러면. 아, 유튜브 가야죠. 유튜브 가야지. 유튜브에서 퀄리티 최대한 뽑아주면서 한번 해봐. 아, 자꾸 5만 포기 안 하시네. 5만이면 지금 며칠 보내야 되는데. 아, 지금 2시간이 짧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들 이러세요. 5만에 대장치를 넣어야죠, 5만. 그러면 약간. 지금 콜 나오고 있어요. 콜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아, 지금 여기서 또 사행성이신 분들이 있어. 지금 5만으로 했다가 우리 5만 물면은 지금 이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지금 두바 계신. 우리. 두바 계신. 나에게 블랙직을 전수한 선생님 분이 10% 늘어지고 있어. 저한테도 전화했잖아요. 내가 나한테 블랙직을 배웠다. 나에게 블랙직을 배웠다. 내가 여기 10만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봤을 땐 반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안 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콜을 해주시면 써주세요. 지금. 네. 한번 볼게요.
네 분이면 1인당 3시간. 어, 지금 그 5만을 얘기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여론이. 아니, 지금 갑자기 7만 얘기하고. 저희는. 저희도 약간. 안 합니다. 내고 가능한 네. 수준에서 해야지. 반을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 뭐라 하지? 지금 콜? 콜? 후려친다. 콜. 어, 잘 봐, 잘 봐, 잘 봐. 지금 다 콜. 콜. 10만 콜. 어, 어, 10만 받았어. 일단, 콜, 콜. 이건 진짜. 콜 아준다. 10만 콜. 어, 그 와중에 뭐, 10만 5천 내고 들어와? 갑자기 내고 들어와요. 10만 콜 받고 안 묻혀가요. 아니야, 아니야. 휴직하고 올인 해볼게요. 후려쳐서 콜? 어? 20만 원 올려주시겠다. 어, 준영 선수 콜, 콜. 콜, 콜. 콜 들어옵니다. 다이 없으신가요? 5만 받고 10만 콜? 예. 후려친다, 이런 거. 아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급한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그냥 시간 나실 때만 틈틈이 그냥 응원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저희 그 지금 팬텀 올스타전 공식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예. 거기에 저희 사진에 2만 개의 댓글이 달리면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겠다 해서 그쵸.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저력을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10만이 되면 안지아 콘서트를 하겠다 라는 공약을 지금 걸었습니다. 콜입니까? 지금 거의 분위기 콜입니다. 콜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니, 일단 그 5만을 위해서 5만짜리 하나하나 만들자. 아니 이게 소통이 너무 웃긴 게 어떤 분들은 계속 다이 다이하고 어떤 분들은 10만짜리 콜 뭐 자꾸 계속 뭘 뭐 하시네요 이정도. 아니 지금 10만에서 5만 깎아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10만은 반지하 콘이 10만입니다. 5만짜리 하나 만들어보죠. 자 5만을 조금 심플하게 아, 이렇게 쉽게 내고하면 안 돼요. 아니 내고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 약간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 어. 아, 아 열심히 하고 어쨌든 10만이 돼, 어쨌든 10만이 될 건데 과정 중에 5만 지나가잖아. 근데 이제 5만 셀레브레이션 하자는 거지. 치어 한번 해줘야죠. 그러면 그거 어때요? 치어 인스타그램을 틀고 우리 그래도 요새 대세가 또 트로트인데 우리 네이서 한번 트로트 한번 불러보자고 했잖아. 한 곡만 한번 만들어볼까? 나쁘지 않지.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어. 그럴 바에 그럴 바에 트로트 곡을 어떻게든 어레인지를 해서 한 곡이든 뭐 두 곡이든 우리 유튜브 콘텐츠로 어. 노래 하나 올리자. 올릴까? 어. 그렇지. 아, 우리 영상을 만들자. 포르테 디 꽈트로의 트로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포르테 디 꽈트로. 헤이 스웨. 예. 괜찮지? 네. 괜찮아. 포르테 디 꽈트로. 딱 해서 아 좋습니다. 아 영상 제작까지는 조금 이게 곤란해질 수가 있고 아 제작해야지 저희가 그 일단 그 왜 대표님 하면 좋아하고지 뭐 그치 대표님 좋아하신다고 아 놀라요 그치 네 아주 진짜 전형적인 그 트로트로 트로트로 근데 또 저희의 어떤 멋진 그렇지 그 기술이 들어가죠 어. 오, 댓글이 들어가나요? 아, 댓글이 들어가요. 기술 어, 들어가요. 지금 콜 받으셨어요? 무조건 들어가야지. 오, 재밌겠다. 포르테디 꽈트롯. 예. 포르테디 꽈트롯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나 어떻게 바, 어느 정도. 빠지겠다. 아이, 오케이. 아, 하면 돼. 바빠지겠네요. 하면 되지 뭐. 따뜻하게 좀 야, 은철이 어땠냐? 은철이. 후, 찝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손이 얼음장이야. 이거 좀 틀어놓을게. 난만 23도로 할게. 네.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트로트처럼 그렇게 못하고 저희 그럴 순 없어요. 그냥 딱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멋있는 트로트 가겠습니다. 근데 캐롤 요청이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트로트 쪽에도 캐롤이 있지 않나요? 응? 캐롤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네, 크리스마스기도 한데 아 진짜? 그때까지도 5만 그 댓글이 달성 개수가 있다는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5만 뭐 5만 시간 문제 아닌가요? 시간 문제죠. 뭐 그게 네. 얼마나 빠르냐. 네네네. 뭐 지지부진하다. 지금 실버 여기 없습니다. 지금 실버 없고 예 아, 어떤 느낌 트롯은 저희가 정합니다. 예. 예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5만 트롯 받고 7만 캐롤 받고 이거 누가 받았어?
받은 적 없어요. 전 받은 적 없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안 받았습니다. 네. 어, 이거 슬쩍 약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쓱 들어오시네. 어디서 미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진이 알려줬어요. 그럼 먼저 따라. 아 지금 이게 아이디어 났어. 자 크리스마스가 넘어가서 5만인가? 5만 지금 아, 지금 하죠. 지금 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까지. 그지. 5만이 크리스마스 아, 이후에 넘어가면 우린 트롯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어쨌든 연말까지 크프트 캐롤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날 25일 그러니까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00시까지 그럼 어쨌든 캐롤은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 전에 메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캐롤 그래 어? 오케이 네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럼 그 트롯 대신 일단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더 가까우니까 5만이 되면 5만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 날 날? 크리스마스에? 진짜? 아, 너가 방금 그랬잖아. 아니 지금 아니 형이, 근데 형이. 저희한테도 지금 며칠이야? 지금 9일 29일 어 지금 6일밖에 안 돼. 와 6일밖에 시간이 없어. 음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진짜, 물론 유튜브 콘텐츠겠지만 자 알겠습니다. 25일 전 그러니까 26일 00시 전까지 5만 달성하면은 저희가 캐롤을 재빨리 녹음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불러드릴 것이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트롯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트롯으로 갑니다. 뭐 그러면 야 이거는 한 줄 타기가 있겠다. 그러네. 네.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트롯을 듣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캐롤이 좋아. 약간 두 그래도 네. 그러면 하나 더 조건을 달아서 그래도 캐롤은 크리스마스 전에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24시에서 25시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기한을 드리고 그러면 25일 날 저희 딱 만약에 됐다 그러면 모여서 그냥 한 곡 그냥 바로 녹음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좋아. 정리 20 그날 일정이 가만히 있어. 뭐 근데 빠듯한데 확인해 빠듯하게 돼요. 이거 쉽지 않아 우리 밤새야 된다 이거다. 와 공략도 이게 빠듯한 공략 지킬 수 있는 공략을 해야 돼. 지킬 수 있는 공략 아니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그래도 만들면 정 안 되면 우리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 일단 시작해놓고 컨텐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만 안 되면 그냥 안 보여드리면 되잖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달성하면 둘 다 하시는 건 당연하죠. 오케이. 둘 다는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정리 같은 거야? 어. 자, 지금 5만, 7만, 10만이잖아요. 아, 7만이 생긴 거야? 7만이 생긴 거 같은데. 7만이 뭐였죠? 7만 지금 계속 트롯을 하고 우기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안 받았어요, 지금. 예, 지금 패를 쥐고 있습니다. 5만 캐롤, 7만 트롯, 10만 반지하고 이렇게 7만 트롯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저희.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 댓글이 막 어쩔 수 없이 그 댓글 수를 채우려고 막 이렇게 막 쓰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뭘 달죠. 예를 들면 BTS의 아미가 있다면 코디카는 뭘까요? 이런다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한번 달아주세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하면 그것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여론을 취합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자 우리는 뭐다라고 여러분을 뭐로 부를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론이 역시 여론 취합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동포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어 동포 동지 안 되네. 뭐 통과가 안 돼. 북한 같다는 말을 들어 지금 꿈에도 못 나. 나 동지하잖아 바로 인지하는 게 약간 북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이 있을 수 있죠. 영화에서 특히나 그 단어를 동지 많이 쓰니까 동지들이요. 오늘의 이 수모를 지금 아, 제가 최근에 그거 봐서 그런 건가요? 강철 미투. 그럴 수도 있죠. 자 포텐 터지게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포로가 딱. 예, 뭐 그거는 좀 오늘 약간 지지부진하니까 그 포로라고 불리시길 원하세요? 진심으로?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보단 낫다. 아, 노예보단 고급 영어지. 노예가 포로 아닌가 거기. 그렇죠. 근데 노예보다는 어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어로 슬레이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사랑의 나한테. 포로가 영어는 뭐죠? 포로리. 포로가 아, 열이 많이 늘었네. 오. 포로 포로리. 헐. 허스티지죠. 아, 그거 이건 유사. 그건 유사. 아니 인질. 됐어요. 포기. 아, 난 여러분을 포로라고 우리 나의 포로들 이 포로의
전쟁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호디카 안돼 안돼 호디카 로망스 이런 뜻 아닐까요? 아 여기 밧줄 꽁꽁 밧줄 그거를 저기 묶어달라고 포로가 되게 아 너무 강압적 아니야 이게 어감이 이뻐야 돼 이쁘고 포카치 어, 아니야 라이트닝인데 라이트닝 먼저 먹었어 오케이 이거는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응원봉을 수갑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대요. 그럼 뭐 박수 안 치실 거예요? 이거 응원?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리가 청청청 애성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유 안 돼 안 돼. 우리 공주님 나왔고요. 아우 우리 남성 팬분들도 많으세요. 그럼요. 포카츄, 포카츄 좋다. 네 조금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킹 앤 퀸 좀 어감이 이쁘면서 심플하면서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딱 어? 멋지다, 이쁘다. 뭔가 딱 맞는다. 딱 퍼즐이. 아, 우리가 네 개의 그 사각형의 약간 그 포비아 이런 걸 포비아 이런 걸 보시네. 포비아. 포비아? 어, 포비아. 옛날에 나한테 뭐가 애들이 포비라 그랬는데. 라이트닝이라니까. 포비 그 그거 아니야? 쓰잖아요? 아, 씨가 아이폰 그 라이트닝 케이블.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안 들어가? 아니, 그거 오잖아. 오, 다르구나. 형 배터리 없어 그러면 지금 라이트닝 없나? 지금 여기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라이트닝. 이게 오늘 바쁜 일정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참. 포시즌? 포춘. 포춘? 포춘 괜찮다. 와. 포춘. 아니야 포춘이 원래. 해원? 아니야 그게 물질적으로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 더 많이 바래지는 건데. 포추하면 그래 삼촌이 훨씬 좋네 그렇지 야 그냥 롯데로 하자 롯데 너무 약해요 약해? 그래 그리고 롯데는 좀 그래 노라는 어떤 롯데 자체가 인테리어로 또 그냥 밤이잖아 밤 나이트니까 샤노페 샤노페 없어 그거보다 그냥 뭐 진짜 스텔라나 스타 이런 그냥 약간 딱 뭔가 엄청난 거 나왔다 뭐 오청천 야이씨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형 이러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이러다 나와 원래. 포청천도 뭐 이런 뭐 오사가 많으면 가오비아 승한다 일단. 웃었으면 됐어. 우리가 포청천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용잡도 하면 돼. 뭐 같이 나 꽃대도 나네 꽃대. 포차 포차 좋다 포차. 포차. 은표. 은표. 우리 은표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포청천 좋은데? 아 잠깐 포로에서 이제 포졸이나 포졸? 포졸 포사단 포졸 아, 옛날 조선시대 병사 아닌가? 여포 포스타 포 디카포 포 디카포리오 포러버 다카폴 좋네요 다카폴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박격포 포차 콜리스 아 네 사성장군 사성 퐁퐁 포서 포뇨 아 지지부진하다 안 되겠다 나 쉽지 않네 엄커 코리미 꽃단지 포렌즈 아 좀 이렇게 포렌즈 약간 프렌즈랑 포렌즈 포렌즈가 초라해가지는데 포기했어요 포샷이 좋다 포샷이 포세이돈 포카 코리마이어 포세이돈 포도당 포션 포션? 포션 괜찮다 포션? 포션 나쁘지 않지 포션 우리의 포션이지 포션 무슨 포션? 무슨 포션? 러브 포션 역시 포션 잠깐만요 지금 포메라니안 나왔거든요 포메 포토샵 야 포지부진 정말 포코와 포코 정말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신 분을 만드네 포미 포샵 포션 사포 아 오케이 이거는 조금 일단 넣어두자 아까 그래서 일단은 자 아까 5만 24 25일 00시 전까지 5만 그렇죠 캐롤 녹음 잘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포크레인 우리 포크레인 여러분 그래도 호미보다 낫다 그래 그리고 아까 내가 100만 얘기하라는데 100만 말고 그건 한 50만 정도로 정해야 될 것 같아 이미 일단, 그 얘기할 때 됐어 아 그래요? 일단 10만은 얘기 안 했으니까 10만 왜? 했잖아 저희가 콘서트 반지역 그걸로 픽스 오케이
30만 없이? 와, 우선 10만까지 지키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는 거 어때요? 우리 어차피 그때 일날을 해야 되니까. 맞아. 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10만에 공개하자. 그거를? 10만에 어차피 라이브 하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지. 그 맛이지. 그거지. 오케이 알았어. 지금 10만에 걸려 있는 게 일단 10만 플러스 50만의 공약이 뭔가. 그러니까 10만을 그래. 먼저 도달해야지, 다음 미션이 열리는 거지. 미리 알면 재미없지. 맞아. 맞아. 미션도 그게 다 있어. 맞아. 있어. 절차가. 맞아. 있습니다. 있어. 뭔데요? 그때 정해요. 그 궁금하면 큰일 나. 그렇지. 궁금하면 큰일 나. 궁금하시죠, 네. 요즘에 텔레토비가 그렇게 귀엽다. 텔레토비 좋지. 텔레토비 그 태양. 해 있었던 거, 해 얼굴 애기 있지. 걔가 거의 한 40살. 걔가 아니야. 그렇지. 진심이야? 신, 아 막 그 뭐 사진 있었는데 다 컸다고 이러면서. 아 나는 텔레토비 얘기한 게 보다가 우리 생각이 났거든. 보라돌이 뚜이. 안 되겠다. 지금 이 얼굴 영상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기억지가 않아. 상상력은 있었거든. 찾아 보라돌이. 그래서 뚜이 나나. 어쨌든 오! 아 이건 안 되네. 아 호 호 아 오케이. 어 노조 일어납니다 하시는데 우리 노조 있어? 뭐 있나봐. 노조가 있었어 우리? 네. 노조를 지원하면 배가 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슈만 던져드릴까? 뭐 공약이 있어야지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 근데 굳이 이렇게 숨기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돈 많이 받아야 되는 이슈야. 뭐 많은 힘이 필요하고 오늘 약간 소주자가 뭐였냐고 약간 소통의 종착역 이잖아. 어느 시점에 저희가 또 공략을 하고 10만 줬습니다. 10만 금방이죠. 하지만 저희도 조금 공장 노조 있습니까? 예, 저희의 어떤 소통의 종착역을 만들기 위해 그거 필요하잖아요. 포르테디콰트로.com 예, 해야죠. 포르테디콰트로.com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 소통의 창구를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인스타 이런 데 댓글 달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보와 모든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그죠? 자, .com 중요하죠. .com 아, 그거는 슈스만 한다는데 해야죠. 아, 슈스. 슈퍼스타. 그리고 그 권한을 살려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포르테디콰트로의 오타가 나도 그 수 안에 다 있으면 되는 거. 그거 한 어느 정도 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거 5의 숫자가 100개든 1000개든 무조건 그냥 구글로 들어. 그러니까 포르테디콰트로가 그게 막 오타가 있든 뭐 해도 그 어느 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죠. 열심히 해야지. 푸르테디콰트로 막 그래도 들어가. 그래도 들어오고. 왜냐면 나 그 구글 그게 잠깐만 조심해. 네. 너 등 뒤에 내가 침 뱉었어? 아니. 내 핸드폰 거치돼 있어. 조심.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노동용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식 팬카페 같은 거죠. 팬카페인데 그 어디 뭐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닷컴. 닷컴. 우리만의 홈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또 거의 굿즈 나오는 거죠. 나오죠. 이제는 뭐 핑글라이트도 좋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롯데스텔라따 부를 때는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는. 그리고 뭐 데스티노 할 때는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왔다 갔다 경찰 왔다 이거야 이러면. 그리고 뭐 또 어떤 노래는 어떤 노래도 보라색으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중앙 시스템 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날 자 오픈 채팅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해서 질문 받습니다. 다 뭐든 일어나든 홈페이지에서 일어나서 짓는 겁니다. 이제는 할 때 됐어요. 우리가 많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음악적으로는 계속 활동을 해왔지만 오늘 말씀드렸죠. 소통의 종착역은 어디인가를 그냥. 정말 소통의 장이겠네. 네. 지금 인스타그램 댓글로도 이렇게 정말 며칠 재밌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이게 그 공약이 언젠간 올 겁니다. 네. 네.
지금 포르테디카트로.com 하면 뭐 사실 저희는 더더욱 열심히 움직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 1부터 뭐 끝까지 그냥 다, 그리고 모두 뭐 사이사이에 스트리밍 됐든 네. 브이로그가 됐든, 그리고 거기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들. 그렇죠. 약간 우리만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놀이터. 우리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 일컬어질 그 암이 대신 뭐 뭔가 그 뭐라고 불 일컬어질 네. 그분들 위한 놀이터. 여기 다 들어서 노세요. 야, 여기 구미가 땡기는데요? 네? 아,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실버 타운이 있다면 여기는 뭐라 뭐야? 골드 타운이 있는 거야. 아, 골드 타운이야? 골드 타운. 그렇지. 실버 타운이라고. 왜냐면 저희 연령은 아우르는 온갖 팬층이 10대부터 다 있어요. 80, 90대까지 그 모든 저희 연령을 아우르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기 와서 노세요. 아, 이 포르테디카트로 타운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거기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니즈를 파악해서 자 이런 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디 뭐 수요 조사 뭐 딴 데가 다 필요 없잖아. 거기다 여쭤보면은 거기서 찬반 찬반 하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일어나야 되고 그게 운영도 된다면 진짜 네. 그것만을 위한 어떤 한 명을 또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공모도 받고 이런 거 제작하는데 여러분의 멋진 그림과 사진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댓글에 이거 홈쇼핑인가요?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유 저희의 원대한 계획 for you 저런 것도 좋다. for you 괜찮네요. for you 좋아요. 좋아. 사랑이 you 있죠. 대문자 you를 써서 for you 좋네요. 여러분은 우리의 for you. 되게 스윗하다. 우리의 for you 여러분들은 for you 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 단한 사람 영어로 했을 때 아 그거 그 진짜 for를 그 대신 숫자를 저렇게 바꾸고 맞아. 그러니까 대문자 for us도 있었어요. For us, for us. 그래서 for us. 여러분들 빨리 입주하시게. 슈퍼스타 여기는 뭐 분양기가 안 들어요. 백성 나왔다. 백성 여러분. 백성 여러분. 백성. 와, 그것도 좋은데요? 백성 괜찮아요. 뭔가 느낌이 있다. 우리의 백성 여러분, 포르테디카트로 우리의 백성. 좋죠. 아 근데 뭔가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 백성이나 뭐 이런 거는 약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는 동등해요. 아미는 뭔가 뭐가 됐든간에 그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고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 뭐 어떤 우리는 전투력 강하다. 그런 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전투력인가? 군중? 군중? 군주. 군주. 우리 군주들. 야, 군주가 약탈하기 시작하면 정신없다. 그럼 모든 전쟁도 이제 군인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FU 나왔는데요. 안 돼요. 그거 약자로 아주 나쁜. 네, 맞습니다. 용입니다. 안 되고. 네. 아, 진짜야. 잠깐 생각했어. 뭔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가? 예, 우리의 물론 우리의 백성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중요한 얘기죠. 백성 아니 주민이라뇨.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봉지. 저희는 같은 봉급. 그런 어떤 같이 뭔가를 헤쳐 나가는 이런 시대. 엔진. 저희 엔진 여러분. 우리 전우 여러분. 아, 전우 좋은데 나. 전우 괜찮지. 전우 좋아. 전우 나쁘지 않죠. 우리와 함께 이 전국을 어려우신 분 같이 헤쳐나가 전우들. 아 그런 걸 뭐라고. 전우 말고 또 그런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전우 포랜드 되게 그 도박장 포엔제 포엔제 컴퍼니 포컴 엔젤 어때? 우리 엔젤? 아 안 된다. 안 된다. 엔젤 있지 않아요? 엔젤에 좀 손이 오그라들어. 동포, 포효, 포텐시아, 콰이, 콰이는 아 아직도 지금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콰이어, 포르테드 것들어 우리 콰이어 아니 콰이어가 성가대라고는 한글로 딱 되는데 그냥 합창단이거든. 콰이어 아니야, 콰이어 우리 합창단으로 포리찌 나왔어. 포리찌 포리찌가 뭔 뜻이야? 브릿지와 포리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포르테드 것들어와 누군가는 있는 브릿지의 다리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포리지가 있죠. 포탄. 야 포탄 방금 대포와 누군가가 협의를 해서 지금 하나가 나온 것 같아. 포탄. 포탄. 적진의
적진의 포탄을.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나요? 왜 전투력이 생겼는데 이제 포탄? 어. 포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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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 포미고. 포디카와 아미고. 포유를 꾸준히 밀고. 포 엔젤스. 포엔. 아니요 저는 저희는 저희를 일컫는 말 말고 여러분. 사실 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르테디 꽈트로. 와 어울리는. 아니 콰이오 괜찮다니까. 우리 자주 우리 일집 때는 그거 많이 썼잖아요. 우리 아 또 전국을 함께 해주시는 force force may the force be with you force force 사워 우리의 force 아 force 아, 이 force가 이상하지 핏감이 안 나 그 포스트잇 잠깐만 어 달력포 네, 폴이지 안 돼요 안 돼요 포카리 스웨트 포카 콰이오 포카리 스웨트 포랑 포구야 포랑 포구? 그러니까 오늘 꼭 정할 필요 없다고 네.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논외로 하고 프렌즈 예. 포이 저희가 또 거기다가 어차피 댓글 많이 다실 거니까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짝꿍 루나, 짝꿍 루나 포유들 우리 포유들 포유 그러니까 이거 인스타 댓글로 달게 운 띄워주세요 해드릴게요 지금 손태진 군이 운 띄운답니다. 거기다 다시고 자 우리 좀 더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진취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거를 추진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21,000이에요. 네. 참고로 네. 우리의 놀이터 소통의 장 이제는 뭐 거기서 단방이 끝나는 우리만의 타운 좋아요. 예 네. 진행합니다. 그건 꼭 공략이 아니더라도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그리고 그런 것이 급하게 진행했다가 사고 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도 정확하게 다져서 어떤 이슈 이후에 그리고 또 공약이 있으면 좋고 10만 갔는데 20만 30만 왜 못 가? 어. 그 이후에 거기가 그곳이 생기면 이제 글루스 다 대동 단결. 포르테디 과트로를 보고 싶으면 포르테디 과트로 닷컴으로 오세요. 아, 포르테디 꽈트로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해서 뭔가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백성의 느낌 이렇게 달면 되겠죠? 포디카에 어, 좋아요 오케이 포디카, 그 원래 입주민이잖아 그니까 그 포주민? 포주민? 어, 포주민? 포주민도 괜찮아요 어. 입주민, 포주민 네. 포주민. 어, 나쁘지 않아요. 포주민. 우리 너무, 포주민 여러분. 너무 세입자 느낌 나. 나쁘지 지금 다 자가주택 사시는 분도 많고, 물론 뭐 다 여러 컨셉이 다 전세, 뭐 반전세, 월세, 자가 다 있겠지만, 뭐 주민 주민이지. 뭐 주민이지. 뭐 주민이지 뭐. 그리고 지금 하나 형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11시 한 10분 전에 시작했죠. 10분 전에 5분 전? 곧 끝날 거예요. 지금 곧 끝날 거예요. 왜? 이게 1시간이면 자동으로 끊겨요. 요즘에는 계속 가던데? 아 진짜? 어 요즘에 계속 가. 아 나 몰라. 근데 요즘에 안 했니 우리도? 응. 어 요즘에 뭐, 3시간까지 돼. 나는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시 1시간으로. 나 어제 1시간 10분 했는데? 한번 기다려 봐. 아 그러면 이게 다시 끊겼다 다시 시작하는구나 저절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진짜 아예 안 끊겨져. 아 그래? 어. 쭉 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포티즌? 아. 뭐 포티즌 포심이 좋습니다. F4. 예. 어, 포티즌도 괜찮아. 달아주세요. 예. 달아주시고 어쨌든 추진하고. 포티즌 괜찮네. 예. 예, 요즘 안 끊겨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이렇게 제가 뭐 장난스러운 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잘 못 만나잖아요 지금 못 만나.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가 많이 만날 거지만 지금 사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 시국에 조금 그리고 얼마나 우울감도 있고 어디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도 간만에 이렇게 어렵게. 맞아요. 한 건데 그런 시국에 사실 그리고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어떤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재미있게 그리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 또 저희랑 같이 좀 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과 뭐 댓글로라도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그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댓글 힘드시면 안 달려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댓글을 얼마나 달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는 목적은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근데
그 어떤 재밌는 이슈를 걸어서 저는 빨리 달아달라고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뭐 다음 달에 돼도 그 다음 달 돼도 돼요. 뭐 2, 3월에 캐롤 못 들을 일 있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오늘 말한 소통의 종착력, 소통의 종착지. 조금 더 재미있게,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좋은 얘기들을 하자는 취지. 더 자주 뵙자라는 거예요. 지금 랜선이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급한 건 저는 딱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무래도 내가 뭐 올해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뭔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더더욱 소통이 안 됐잖아요. 맞아.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금 서로 힘이 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야, 이쯤에서 아카펠라 한번 하자. 이건 약간 좀 쳐졌어. 아, 맞아요. 텐션 올렸다. 뭐야? 뭐? 자, 우리 좀 뻔하지만 원래 항상 히트곡을 연주해야 돼. 다시 둘 셋 넷. 쿠안토 디아모 오라고사 네 도이 펜시에리 샘프레이오사로. 바로 보이는 거 하자. 마음껏 하세요. 아니 아니 뭐. 자, 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지. 자, 어디부터 할까? 잠깐만, 자, 한번 약간 꼬아서. 배로부터 가. 아니야, 갈게 그냥. 개런체 구라. 엔딩으로 가자.
박수. 원래 B 플랫이었고 우리가 뭐 A 어, 하는 건데 이거 B야. 아, 더 올라갔어? 더 올라. 이거 B야 지금. 아, 아 이거 B야. 준이야 이거 B니? 맞답니다. 아, 역시. 이제 또 매니저 생활 3년이면 절대 연관되죠. 그렇지. 야. 아, 우리 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뭐 좋아하니? 준이 포레스트가 좋아한대? 아, 그래? 아, 아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야, 실망감이 좀 있어. 야, 거기에 미스틱이 한 명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쩌다가. 인기현상도 좋아. 저기, 준이 네. 매니저님은 네. 저 미스틱 매니저로서 손태진 군을 매니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어쩌다가 포레스텔라가 좋아진 겁니까? 아. 지금 아니 막 좋아하진 않고요. 예, 그냥 뭐 우리보다 네. 좋아한다 그냥. 아니요, 아니요, 저 노래 보고 하나밖에 몰라요. 뭐? 그 오지기 선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이티 선? 그래서 우리 거 우리 거. 주거나 좋아하는 저는 울트라 템페스타. 아, 아, 진짜. 이거 이걸 안 이렇게 울트라 템페스타 이렇게 마지막 뭐냐 그거. 깨스. 아. 셋 아니야. Esquecerendra. 어디서부터 할까? Esquecerendra. 마지막 엔딩 있다. 아, 맨 뒤가. 두벌레라. Esquecerendra. 이 막아뜨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아, 이게 아니, 그, 실패.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가 원래는 다 빠지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부르는 걸로 하고, 우리 형수 형 나오는 대로 하고. 여기 됐어. 이거 여기서 셋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세 넘 가서 세 넘 본대 세 넘 본대 세라 세 넘 본대 진짜 놀랬다. 너 많이 놀랬지. 아, 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나? 돌아가는 게 누나가 깜짝 놀라잖아. 이런 건 내 상도 없는 거야. 너무 저희 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맞아요. 마시고. 아니, 네. 여기 연수실에 이게 좀 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숨겨놨어. 지금 박스 채로 있어요. 저기 저 까만 하이힐 보니? 응? 어? 뭐? 하이힐이 저기 있냐? 하이힐이 왜 저기 있냐고. 까만 하이힐 10cm짜리 내 거 아니야. 네? 네 거 아니겠지. 지금 하이힐 아니고 그냥 운동기인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 노홍철님의 빨간 하이힐이 있었다면 그래. 이별이의 까만 하이힐 블랙 하이힐 저거 아하. 여러분 이 공간은 제가 혼자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뭐왜 그래? 뭐. 왜 그래? 뭐. 아 진짜 뭐죠? 뭐죠?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내가 한번 뒤져. 재밌네. 재밌네. 허허허. 자 그래도 뭐 각자 이번 크리스마스 또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는 다 집에서 보내는 게 가장 맞아요. 안전해. 지금 너무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빨리 저희가 이제 객석에서 저희는 무대에서 여러분 객석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저희 플로어도 계속 연기되고 무슨 콘서트 계속 취소되고 좀 물론 저희만 그런 거 아닌 거 압니다. 모두가 그렇지요. 근데 또 모두가 다 일상으로 또 원상 복구 되려면 또 모두가 같이 노력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공생과 상생하는 길이지. 가슴 아파도 진짜 나 이렇게 웃어. 이 노래 왜 나온 거야? 가슴 아플 때 같이 웃어. 아 그래 하나가 돼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한 게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좋았잖아요. 정말 좋았으니까 그 함성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함성 다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갑자기 마무리하려고 근데 마무리해야 돼. 이제 12시 넘었어.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듣던 함성이 보통 함성이 아니었어요. 정말 맞아요. 데시벨이 고막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었거든요. 아 누구지? 네? 아 주인 어머니신가 보다. 아아 이게 문 열려있어요? 아 소리가 크게 들리셨어요? 아네 별일 아니네요. 깜짝 저도 깜짝이야. 저희 그리고 지금 여쭤보시 아 물어보는 것 중에서 좀 몇 개 중복된 게 있는데 컴스트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컴스트로 저희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이제 음원화 하기 위해서 네네. 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예, 조만간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많이 또 들어주시고 거기다가도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아, 그 음원 나오면, 음원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거기에 2만 개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멜론에서 그렇죠. 어딘가 뭐 갑자기 연락 올 걸요? 여러분 멜론에서 연락 와요? 아 연락 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길래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뭐 기대감이 커지네요. 커지죠. 그리고 뭐 이건 숨길 필요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 올해 뭐 여름 이후에 나올 저희 정규 40 예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맞아요. 아마 열심히 또 가열차게 또 저희가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또 하반기에 투어 해야지. 그렇죠. 해야죠. 예. 네. 공략과 이렇게 진행 사항들을 전해드렸는데 네네네. 오늘은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별이 혼나고 있어요. 약간 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저희가 안보냈나 봐요. 지하인데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 뭐가 문제 있어? 아, 갈 때 문 닫고. 아, 우리가 시끄럽다는 건 아니고. 아, 아니요. 만으로 가요, 저까지. 그지? 아, 소리가 아, 괜찮아. 문 단속을 잘 하고 가자, 선관. 예. 네. 아, 그 화장실 문 닫고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겨울이라서. 아, 우리가 얼마나 가지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야, 예전에 일찍 투어할 때 내가 공연 때 그런 얘기 있었어. 막 그런 그 앨범마다 엑기스 모아서 이렇게 뭐. 그레이티스트 히트 너무 거창하고 그레이티스트 히트 한 게 없어서 근데 이제 무슨 뭐 에센셜이라고 하죠. 에센셜 앨범들 에센셜. 하는데 이거 한 4집 나왔지. 그럼 우리가 1, 2, 2.5, 3, 4집 4구? 사실 뭐 그 의미, 뭐 의미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좀만 열심히 하면 5, 6까지는 가겠다. 잘하면 그치? 응 가잖아. 5, 6 간다면 그때는 이제 에센셜 나와요. 에센셜 에센셜인데 에센셜은 그냥 그냥 하면 안 되고 다시 녹음하는 거지? 다시 녹음해야지. 뭐, 다시 녹음. 어, 좋아요. 나 다시 녹음하는 거 좋아. 오디세이아 다시 녹음. 아, 그렇지. 뭐, 루나 히트곡들. 루나 다시 녹음. 판타지마 다시 녹음. 그리고 뭐, 저거 클래식. 뭐, 아니, 일리버도 있고, 뭐, 엄청 뭐 많지. 뭐, 단한 사람, 저기 뭐, 마지막 좋은 순간. 날, 마지막 순간. 스텔라 론타나. 뭐, 저기 뭐. 우리 타이틀들 다 하고. 타이틀도 다 하고, 아베마리아. 위시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위시, 좋지. 아리엘 있고. 좋네. 그리고 뭐, 지금 4집. 5집, 6집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동지분들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거의 지금 현수는 동지라고 붙였네. 약간 동포였어. 이래 붙네요. 그래? 현수가 동지랑 동지인 건데 지금. 동지.
우리 그래. 동지 아이가. 그럼 동지. 어, 선수가 동지랍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요. 선수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바꾸거든요. 여러분 김현수가 동지래요. 지금 동지를 형님 의견을 내서 지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아니, 얘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뭐 나올 것 같고 동지도 어, 되게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고 머리 왜 트랭크스가 아니야? 그리고 트랭크스 아니야? 염색만 하면 트랭크스네. 트랭크스 알아? 트랭크스 아니. 머리가 밝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연두색인데. 아 그래? 노란색 아니야? 그렇죠. 아, 투시드 정도 나오겠죠. 근데 되게 그리고 요새 어, 조금 섭섭한 게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또 그 팬텀 형, 형이 그 90개 댓글 봤을 때 어. 조금 어, 그랬다 그랬잖아. 응, 또, 은퇴하고 싶다 그랬죠. 어. 근데 우리가 다른 다른 거 뭐 뭐 나갈 때도 좀 약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어. 아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잃을 게 없어. 어 원래. 뭐 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호수. 다 잃었지. 어, 봐봐. 남은 게 없어. 어린이에요. 어, 없어 없어 없어. 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무슨? 이게 있어 지금. 있는 손이니? 있는 손이 차. 어, 그래. 이게 있는 복장입니까? 이게, 이게 있는 얼굴입니까 지금? 아이고야. 아 얼굴도 없어. 이게 아. 있는 얼굴이 지금.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믿고 저희는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 그럼요. 예. 그 종종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뭐 자, 의견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굴 찾죠? 지치고 힘들 때. 어, 어 맞아. 여기 많은 동지가 있잖아요. 어, 벌써 받아요. 홍수가 동지라니까 게임 끝나네. 동지가 안 된다. 야 아까 친 적에 네가 밀지 그랬냐. 아까 저 뒤에서 세미를 보고 있던데 그래 심정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네가 동지라니까 동지 끝났어 지금. 우리는 이제 매년 동짓날 모여야 돼. 그래. 주제가는 동지섭장을 꽃본 듯이. 야, 그거 하나 해야겠다. 우리 그 CM송처럼 동지 뭐 동지 팟 죽을 먹어보자 그려서 고은정은 동민이라 팥이 안 맞아. 내가 팥이 안 맞아. 동지 싫어요. 동지 노. 팥 소환. 아 있는데요? 아 왔다 갔다 해요. 동지 별론데 북한 생각나서. 북한 만나니까. 아니 근데 북한이 싫으신가 봐. 아니 뭐 북한...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그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다 좋으신 사람들이고 날 좀 보소라고 이렇게 그냥 그럼 뭐 지금 그걸 정한 게 아니니까 어. 지금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짜 어. 일단 더 많은 게 있으니까 동시에 안 땡겨요. 맞네요. 막 안 땡기는 아 나이가 느껴지는 좀 더 영한 느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 뭐, 아, 뭔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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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케이 오케이 뭐 말이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가 잘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소통이 이렇게 많이 돼. 그래 이거 봐 되잖아.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봐 맞는데 어. 맞는데 제 곰곰이 오늘 잠자리 들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역시 등지. 우리 등지 여러분 귀엽잖아. 등이 등지. 우리는 그 등지에서 동지 약간 40대 이상급. 아. 뭐 사실상 이걸 진짜 지금 1000분 계시는데 1000분이서 투표를 제대로 할 수는 아, 없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약간 영한. 그럼 영한, 영한 거 원하신다, 지금. 약간. 그리고 이런 포르테디콰트로.com이 있어야지. 어, 맞아. 그런 투표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포르테디콰트로.com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한번 밀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일단, 돼지. 어, 돼지? 우리 돼지 여러분들. 그건 안 되지. 요즘 만화, 돼지 나오는 거 엄청 유명해. 그래요? 듣는 돼지 썩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저는 돼지띠라 괜찮은데 돼지라고 하는 거 아니라 돼지 씨까지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돼지 씨. 아니야 원래 돼지가 귀여워. 돼지님 돼지야. 돼지님이나 돼지 씨라고 아 우리 돼지들 돼지들이라고 하지만 버르장머리 없게 돼지가 씨라고 해야지 돼지 공개 공개해서 그래. 공개해서 팬 이름 월드컵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월드컵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결국에는 이게 이거를 어,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수렴해서 후보를 뭐 다섯 개 딱 해가지고 뭐 월드컵이라면은 뭐 짝수여야겠지. 8강전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8강 이기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다수결. 민주주의 다수결이지. 예, 네, 그리고. 투표해볼래요? 우승하신 분들께는 월드폰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공지랑 인스타 투표도 가능하대요. 아, 인스타 투표 가능합니까? 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공부 좀 하고. 그, 해놓고. 그래요, 저희가 뭐, 어느 순간 공무 받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쳐버리고, 진짜 될 만한 거 몇개 해가지고. 예, 예, 엄청, 거기다 다, 지금 태진군이 올렸잖아요. 거기다 달아주시고. 거기다 일단 달아주시고. 저희가 그 중에서, 저희 또, 저희가 또 느낌이. 저희 느낌도 있죠. 꼬닥꼬닥 또 괜찮아. 그러면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를 해서 그거 된 거면 어? 자 봐요. 지금 일단 인스타 투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포디콰 계정으로 거기서 만들어서 최대 투표가 4개까지 가능하대. 4개. 그러니까 중복으로 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 저희가 10개 정도 추려서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해 보자. 4개까지 된다. 그러니까 후보를 한 10개 정도 해 놓고 4개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개까지 남는 거지. 아. 그 중에 네 개가 남는다는 거죠. 어. 그러면 그 네 개가 또 어떻게? 아니, 네 개를 투표. 그러니까 다중투표를 네 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밖에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열 개 중에 그 네 개 추출해야 되는 거잖아. 네 개가 지금 경합을 해야 되는 거야. 인스타 투표 매체 되지. 어, 그니까, 그니까. 너무 그러면 바로 준우승이니까. 어떻게 다른 매체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투표, 그거는 뭐, 그 네이버도 많고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거는 오픈 요새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맨날 놓치는 게 있는데 밴드. 밴드. 전 써요. 네이버 밴드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밴드.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유튜브 바로 미치가 막 그래. 진짜. 카톡이랑 비슷해 거의. 그만큼 수요가 퍼센티지가. 하여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국내 진짜 지나가네. 왜냐면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밴드를 통해서 투표로 하면 되게 편하고. 갔어. 지나가는 밴드. 밴드해. 그 옛날에 무슨 누가 그 개인기 있어. 형균이? 아니 되게 멀리서 지나가는 트럭 소리. 아 그럼 뭐. 그래. 해봐 해봐. 연세차. 개그맨. 진짜 이게. 아. 이거 처음에 뭐야? 아 저기서. 그렇지. 약간 배고파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밴드 좀 몰드, 그러니까 몰드한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오케이, 됐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자. 아, 중요한 건, 포르테드 꽈뚜로닷컴 있으면 생각보다 모든 게 그래. 맞아. 이런. 편하지. 사실 이 인스타 라이브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 것만, 우리만의 그게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른 건 뭐 공약으로 가도 폴테디 꽈뚜로닷컴은 이건 공약 성역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천천히 오늘부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만들겠습니다. 오. 땅땅땅 박수. 와. 인만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이 와. 다른 거 공약은 다른 거.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의무감을 갖고 만들어야 돼, 메이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플랫폼이랑 그 안에 콘텐츠인데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그게. 안 되지. 그 안에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딱 들어오셨을 때 막 이게 빈방 들어가면은 뭐 그래 여기다 이렇게 놓고 뭐 이런 건데 딱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그렇지. 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아, 이렇게 만들고 이거잖아. 싶다. 모든 게 다 세팅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수.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팬분들의 도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이쁘게 화사하게 꾸미려면은 뭐 우리가 뭐 전에 잘 찍혔던 사진도 뭐 우리도 새로 찍지만 그리고 저희가 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포르테디과토로닷컴 만드는 거 도메인 만들고 뭐 잠깐 어렵지도 않아요. 문제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유료 값이다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유료 생각 있으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싸지 않더라고요. 예, 네, 뭐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게 운영도 되고 메리트가 있고 그 뭐 연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막 말도 안 되는 연간 뭐 1200만 원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슨 뭐 1200만 원. 몰라. 뭐 호텔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요. 못 해요. 우리 이거 철 우리가 철권 쳐. 야. 예, 아니. 그리고 그럼 그래야지 그 우리가 막 얘기한다는
그 프리미엄 티켓 같은 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아 그치 그걸 통해서 하면은 그치 그러네요. 하여튼 그것도 그런 세부사항은, 세부사항은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해가고 어떤 컨텐츠는 어떻게 어떤 컨텐츠 이렇게 해서 1200만원 구미가 당기시나 보네. 지금 연간 35,000원 정도. 원래는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적당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맞아요. 선 예매 이런 것도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렇죠. 우리 포대 우리 포대로 가까운만을. 그래요. 공식 키트 나와야지. 공식 키트. 우리 공연장 오시는 분들은 필참 도구들 공식 키트 나옵니다. 무슨 색이에요? 우리 모든 컬러. 저희? 그거 RGB 패널로 돼서 모든 컬러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난 그리고 우리의 약간 시그니처적인 컬러는 난 개인적으로 내가 금이 잘 맞아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약간 골드한 느낌. 골드지.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하면 뭐야? 골드지. 골드. 다이아몬드는 누리라 필지도 않아. 응. 골드. 아주 고대로부터 변치 않는 가치죠. 흔들리지 않은 가치. 아 가치. 가치. 골드. 골드. 황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냥 엘도라도죠. 엘도라도 가지. 요즘 금값 많이 떨어졌더라고. 많이 내려왔더라고. 아 거야? 진짜? 딱 다시 오기. 원래 그래? 저점 있으면 고점이 있고 있어요. 인생은 뭐다? 파도. 내려올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 탓자 나오잖아.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예림이. 그 나오잖아. 정마다 예림이 예림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입으로 통보하는 나오잖아. 탓자 매니아라. 올라가는 거죠. 점점 결국 올라가. 근데 그 양반 80억 잃어.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알잖아. 그냥 이래서 따시겠어? 이러잖아. 그래. 건물 다 벌어 가잖아. 우리 완전 호구 잡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로가 된다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빗장 빼기가 걸렸는데 또 그거 옆에서 예림이 그거 빼봐. 그러잖아. 가난해진다고. 그러면 안 돼. 14K 나왔구나. 예, 어쨌든 진짜 뭐 정리해서 오늘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쭉 읊어드리자면. 네. 5만 댓글이 된다 하면 저희는 25일 00시 전에 그게 달성이 되면 캐롤을 부르는 거고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진짜 됩니다. 그거 그냥 5만의 캐롤. 5만의 캐롤. 샘플. 5만의 캐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캐롤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맞아. 그거지 뭐. 예, 5만 캐롤 가겠습니다. 7만 트롯 가겠습니다. 8만으로 하자. 시간 살짝 필요해요. 알았어. 아 진짜 이게 아니 왜 그러면 그거 좀 8만. 8만. 5만 캐롤. 5만 캐롤. 8만 트롯. 트롯. 자. 포르테디 콰트롯. 10만. 콘서트. 반지하 콘서트. 콘서트. 반지하 콘서트. 심플하죠. 야 큰일 났다. 뭐야. 콘텐츠 내일부터 회의해야 돼. 자. 머리가 아파. 콜. 이거 안 받으면. 진짜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댓글 채우는 그 노고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하나씩 주제나 뭐 이렇게 하나씩 키워드를 던져 드릴게요. 이게 막 아무 말도 쓸 수 없잖아. 아이디어 중에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아이디어들 일단 우리의 뭐뭐다 이거 응모 지금 받고 있고요. 받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캐롤. 캐롤 추천곡. 추천곡. 와 좋습니다. 트롯 추천곡. 트롯 추천곡. 거기 일단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예. 그렇지. 괜찮네요. 이거 해놓으면 그럼 우리도 거기서 이게 셀렉 한 좋습니다. 정말 소품이네요. 네 좋습니다. 절대 급할 필요 없으시니까 그냥 마음 동하시는 대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 전... 이 팬텀 올스타전 그 오피셜 계정 누가 하실까? 되게 신기하시고 당황하시고 신기하시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아니 어쨌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사실상 저희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장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고 전 댓글 수 그리고 저기 많은 게 좋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도 있어요. 좋아할 수도 많고 댓글 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뭐, 우리 숨기지 않을게요. 제일 많은 좋지 뭘 그래. 좋아요 하고 댓글 많으면 좋지 언제나. 맞아.
안준석. 응. 뭐 우리가 예전에 팬덤싱어 우리 25만 표 받았어. 기억나니? 맞아요. 제일 많이 받았어 역대급으로.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카페에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투표했던 그 사진 그 핸드폰 스크린샷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 한 표 한 표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그게 2017년 1월 달 얘기입니다. 아, 전 그래도 이제 4년이 지나도 이렇게 많이 좋아해 보여주시고 한데 좀 욕심이 나네요. 이제는 말씀드렸죠. 전 잃을 게 없습니다. 갈 겁니다. 전문용어로 노빠꾸라고 해요. 노빠꾸. 직진이야? 갑자기 왜 빠꾸 형이 보고 싶네요. 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디로? 소통의 종착역으로. 가는 겁니다. 갈 거야? 몰라. 막지 마. 난 가. 오케이. 레고. 내가 중간에 지치더라도 먼저도 가. 가 있든가. 가. 일단 가. 아, 내가 올해 자기가 안 나와. 오, 가. 자기가 안 나와. 먼저 들. 변희봉 선생님 먼저 들어주세요. 어, 잘하네. 그거 해주세요. 아, 나는 잘, 그 변희봉 선생님은 연습 안 했어. 나는 조금 약간 타짜 쪽이라. 타짜 어떤 거? 그때 불행공사 했다가 아니, 그때는 여기 그, 내가,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나는 미안해. 너네 사급해, 나 아, 정면질 때 들어. 조용히 봐! 아, 멋있어. 보여주세요. 조용! 내가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해야 돼. 되게 포인트거든. 나는 이제 성대 모사도 모사인데, 그 연기 뉘앙스들. 처음에 정마담 처음 나서 대사 뭐야? 다 김현준 비슷한 거 같아서 쭉 해볼게. 그때 정말 몰랐어요. 별로냐? 형편! 자, 그리고 자, 이게 아귀와 고강렬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해보려고. 해볼게. 자. 순식간이다. 어이, 고강렬. 아니, 목이 떴어, 지금. 자, 느낌만 뽑아. 어이, 고강렬. 나 알아요. 이게 몸이. 오, 이거 좀 괜찮네. 그리고 뭐 뻔한 거는 저기 뭐야. 너구리 아저씨죠 뭐. 너구리 아저씨 너무 뻔하고 그 생각보다 거기 짝기 선생님 잘 안 해. 짝기 선생님. 짝기는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잖아. 기술을 쓰다 벌리가 귀가 잘린다. 기술을 안 쓰다 벌리가 이게 날아간다. 이게 제일 안 돼? 오, 괜찮은데요? 이것도 이게 제일 안 돼. 근데 역시 유해진 아니 하고 아니요 그럼 아니 무슨 바텀 어떤 딱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넌 노구리 하셔야지 노구리 아웰 그치 강경력이 좋네요. 그리고 별인데 성대모사 못해? 나는 못해. 성대모사 못해. 나 원래 안 비슷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 또 곽철형 이제 딱 본이가 오잖아. 파란이 사러 왔습니다. 온단 말이야. 그러면 드시면서 깜짝 놀라서 돈으로 말 맞다면 우리가 경우는 다 오기고 살지만 너랑 나랑 다 줘야지. 이것도 괜찮다. 어 비슷한데? 근데, 어. 근데 이 경우엔 저 당연히 안 좋지. 제가 뭐 돈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딱 이제 본이가 제가 회장님 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용호 있어. 용호야, 너도 저런 배팅 할 수 있냐? 용호. 물론이죠. 그러면 그냥 담배 부어. 그러면 새끼가 빵! 치단 말이야. 그러면 용 빵! 맞고. 그러면 박수령 하죠. 오! 근데 뭐. 전화 돼. 전화 딱 돼가지고. 이제. 이제 풀어줘. 요거 나는 이제 그 연기의 뉘앙스를 익히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 오면 이런 거 만났을 때 써먹어. 요즘 그 박준호 아저씨 저 개천종에 나오시더라고. 타짜를 도대체 몇 번? 아 저는 지금 성대모사란 게 아니라 제가 이만큼 그 뭐야 그 연기들을 보고 카피 이건 성대모사가 아니야. 이거 재미없지. 근데 문제는 아마 다 해. 이거를 다. 뭐 지지부진하다 뭐 지지부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혜진님 헬리콥터 띄워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뭘 하나 보고 따라 했던 그 이거 성대모사가 아니라 지지부진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아니, 지지부진이라고 해서 기껏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했더니, 여러 번 이게 모금인이 좀 화가 많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이라는 건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컬리스트 다 없어. 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그렇지. 네. 아무튼 여러분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 이제 벌써 다 졸려 나가셨어. 나가셨어. 저희 그만 여러분 저희 준비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딱 짧은 아카펠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죠. 많이 했다. 아카펠라로. 아, 성대모사 하나만 하고 하면 안 돼? 해봐. 해봐. 홀룰룰라 해보니. 해봐. 해봐 해봐. 홀룰룰룰룰룰. 좋아요. 네. 아, 이거. 아,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딘가에 짤 나무. 괜찮아. 룰루룰루 해보니 아시잖아요. 예, 가야 됩니다.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이렇게. 오늘 말 노래를 뭐 말도 많이 하고. 아니, 마지막 곡으로 라크리모사를 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하면 되지 뭐. 아니, 자, 되게... 그러면. 와. 음악 뭐냐? 와. 레, 수, 제. 다시, 내가 먼저? 응. 아니, 우리 첫, 첫, 거기를 하자. 그래. 그, 따라라라라 까지 하고, 와. 언제 우리가 그거 정해놓고 했나? 라, 시작하고, 와로 가는가요? 응. 딱, 이해했죠? 라라라, 시작.
뭘 불렀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선방했어. 선방했어. 무반주로 선방했어.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 오히려 높아졌어.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연말 또 가을차게 뭐 댓글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자주 이렇게 저희 요즘 시간 많잖아, 그지? 작업 중간 중간에도 라이브하면서 어떻게 작업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뭐 제 인스타 계정이든 아니면 공식 계정이든 근데 이제 뭐 태진이 계정도 그렇고 어쨌든 뭐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좋으니까 자주 여러분 도사리고 계세요.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도 또 우리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왜 뭐가 웃겨? 아니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 댓글들이 무서워서 지금 우리 호호한다면 감사하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겁내지 말라. 아, 정말 아, 그리고 뭐 사실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또 인사를 뭐 제대로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안전하게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복 드리냐. 산타 할아버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1월에 오신대. 2주에 오신대. 2주에 오신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고기랑 선물 드리고 아들과 기쁨만 울면 안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봬요. 또 봬요. 바이바이 얼들이